히든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함께 소개를 해볼게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마술사님? 예, 제가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플래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엠로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AI가 다시 한번 집중을 받게 되게 되면서 이제 AI 솔루션 이제 이러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래티어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승을 해줄 수 있길 현재 타이밍상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플래티어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에 이제 설립을 한 업체이고 21년 8월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의 이러한 확장성 제가 아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이러한 AI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협업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기업이나 금융사들 주로 이제 금융사와 유통사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커머스 이제 플랫폼을 이제 설계, 구축, 운영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플래티어 같은 경우에 현재 롯데랑 현대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과의 이러한 고객군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이고 실적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산업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AI 산업군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배달도 정말 많이 시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많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업들이 활용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제가 배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러한 패턴이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면서 기업들, 법인들은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소비나 그다음에 많은 활용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이제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AI와 이러한 이제 접목을 시킨 그러한 빅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래티어라는 이제 종목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러한 바뀐 생활 패턴이 바로 빠르게 바뀌실 것 같은가요? 배달을 갑자기 뭐 이게 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자리매김을 한 그러한 상황들을 어느 정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한 부분은 정말 이 빅데이터는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사실 드릴 말씀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마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카카오와의 이제 한국형 GPT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코어 GPT에 대한 이러한 이제 연내 출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제 브레인이 바로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판독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준다라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카카오 관련으로 해서 이제 플래티어가 정말 많은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카오와 플래티어가 이제 협업을 통해서 바로 이제 D2C에 대한 플랫폼을 확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래티어 정말 많은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바로 간략히 빠르게 제가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2월 10일 날 그리고 2월 8일 날 바로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 부분 어느 정도 이해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좋다라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현재 가격도 좋고요. 그 다음에 15,200원 부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단기적으로 제가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